안녕하세요. 수수료 없는 중고차, 좋은 차로 유도하는 효자카 유봉상 팀장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는 차량 판매 전 시운전 및 하부 점검을 도와드리고 있으니 믿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효자카에서 준비한 차량은 온 가족이 부담스럽지 않는 금액에 탈 수 있는 가성비 SUV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그럼 이 차량 어떤 차량인지 저와 함께 영상으로 한번 만나보시죠. 자,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오늘 준비한 차량은 멋진 디자인의 내구성 가성비 최고라고 말할 수 있는 바로 르노 삼성사의 QM6 디젤 RE 시그니처 등급 차량 준비 한번 해봤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차량 준비한 이유 짧고 굵게 한번 말씀도 할 건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정말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인기가 많은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RE 시그니처 등급인 만큼 실내에는 고급스러운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는 차량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온 가족이 부담스러워지는 금액에 탈 수 있는 가성비 SUV 차량인데요. 디젤 차량인 만큼 연비 효율성까지도 너무나 좋은 차량입니다. 저희 효자카에서 이 QM6 차량 정말 저렴한 금액에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매매 알선 수수료 없이 전국 최저가 1,199만원, 1,199만원에 판매하고 있는 차량입니다. QM6 차량 전면 설명에 앞서 성능 기록부 먼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QM6 디젤 RE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등록 2017년 5월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만 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기록부상 차량관리 잘된 만큼 유세뉴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앞핸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전면부 설명 도와드릴 건데요. 이렇게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누구나 좋아하는 흰색 바디 차량으로 준비 한번 해봤고요. 본네트나 앞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헤드램프 관리 상태 백화 현상 하나 없는 깨끗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미등과 LED 어댑티브 램프, LED 비상 등 옵션까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옆으로 그릴 보시게 되면 머스런 크롬 몰딩 그릴 마감 처리 잘 되어 있는데요. 깨진 거 하나 없는 깨끗한 그릴 상태와 옆으로는 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운전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운전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운전석 측면 설명에 앞서 타이어 트레이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전석 앞쪽 타이어 트레이드 같은 경우는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 인치수는 19인치 휠이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휠기스는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운전석 앞핸다, 깨지션 사이드미러, 앞문, 뒷문, 뒤핸다까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셨을 때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운전석 뒷바퀴 같은 경우도 앞쪽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바로 이어서 후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후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트렁크나 뒷범퍼 작은 기스나 흠집 전혀 없는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리어램프 관리 상태도 백화 현상 하나 없는 완벽한 투명도 잘 보여주고 있고요. 옵션 좋은 만큼 LED 리어램프와 옆으로는 후방 카메라, 아래쪽은 후방 감지 센서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트렁크 실내 공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트렁크 실내 공간을 확인하기 위해서 제가 트렁크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중형 SUV 차량이지만 트렁크 실내 공간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이고요.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트렁크 실내 공간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거 하나 없는 깨끗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수석 측면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조수석 측면부로 한번 넘어와 봤는데요. 역시나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작은 기스나 문콕 전혀 없는 차량이고요. 조수석 뒷바퀴, 앞바퀴 휠터의 상태도 운전석과 동일하게 타이어 트레드 약 50% 정도 남은 차량이고요. 휠기스도 테두리 쪽만 생활기스로 양호한 차량입니다. 지금까지 르노 삼성 QM6 차량 실외관 한번 살펴봤는데요. 1,000만원 초반대에 모든 걸 누리실 수 있는 가성비 중형 SUV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께 적극 추천드리고 싶은 차량이고요. 차량 실내로 들어가서 실내는 또 어떤 많은 옵션들이 숨어 있을지 구독자분들께 설명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량 실내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 차량 멋스러운 흰색 바디, 실내에 있는 럭셔리함의 끝판왕인 브라운 시트의 조합, 정말 환상적인 조합인 차량인 것 같습니다. 현재 가죽 시트는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운전석 시트와 조수석 시트는 전동 시트 옵션 적용된 차량입니다. 차량 실내 탑승해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엔진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제가 엔진 시동 한번 걸어봤는데요. 디젤 차량임에도 불구하고 차량관리 잘 된 만큼 차량 실내에서 조용하고 정숙한 차량입니다. 바로 실내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요. 제 눈앞에 먼저 보이는 대시보드 관리 상태도 사용감 하나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아래쪽으로 계기판 보시게 되면 각종 경고등 들어온 걸 잘 없으며 실주행거리 102,223km 주행된 차량입니다. 아래쪽으로 핸들 보시게 되면 가죽 핸들로 잘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어느 정도 생활감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옆으로 보시게 되면 트림 모니터 버튼과 아래쪽에는 음량 조절 버튼, 블루투스 버튼까지 이렇게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 편에는 핸들 열선 옵션과 우측으로는 스마트키, 옆으로 센터 페시아 쪽 보시게 되면 이렇게 새로 내비인 S링크 옵션까지 잘 적용이 되어 있고요. 내비게이션과 제가 후진기어 넣었을 때 깔끔한 화질인 후방 카메라 옵션까지 잘 나오고 있습니다. 아래쪽에는 듀얼 에어컨 프론트 에어컨 옵션과 아래쪽에는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통풍 시트, 오토스탑과 자동 주차 시스템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기어 노브 쪽에는 전자파킹 브레이크와 이렇게 크루즈 컨트롤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에는 ECM 하이패스 룸미러 옵션까지 잘 적용된 차량이고요. 고급 스피커인 보스 스피커 옵션까지 추가가 된 차량입니다. 뒷좌석 넘어가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뒷좌석 탑승 전에 가죽 시트 상태 확인해보도록 할 건데요. 현재 뒷좌석 가죽 시트 상태도 어느 정도 잔주름만 있다는 거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뒷좌석 탑승해서 공간과 옵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뒷좌석 탑승 한번 해봤는데요. 중형 SUV 차량인 만큼 이렇게 뒷좌석도 어느 정도 크게 유지하고 있는 차량인데요. 뒷좌석 옵션 한번 살펴보자면 앞쪽 콘솔박스 쪽에 뒷좌석 송풍구와 뒤쪽 콘솔박스 쪽에는 뒷좌석 열선 시트 옵션까지 이렇게 잘 적용된 차량입니다. 위쪽으로 천장 관리 상태도 변색되거나 오염된 건 없는 깨끗한 관리 상태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밖으로 나가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엔진 소음을 담기 위해 본네트를 한번 열어봤는데요. 영상으로 엔진 소음 한번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영상에서 듣는 것처럼 디젤 엔진이라 어느 정도 소음은 있지만 차량 관리 잘 된 만큼 엔진 잡음, 벨트 잡음 하나 나는 거 없는 완벽한 차량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QM6 차량 조종 스펙 말씀드리고 영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르노 삼성사의 QM6 디젤 RE 시그니처 등급 차량이고요. 최초 등록일 2017년 5월에 등록된 2017년형 차량입니다. 주행거리 약 102,000km 주행된 차량이고요. 중고차 성능 기록부상 차량 관리 잘된 만큼 미세누유 단 한 방울도 없는 차량이고요. 사고 유무는 운행에는 전혀 무관한 조수석 앞핸들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오늘 저 효자카에서 구독자분들을 위해 온 가족이 다 함께 탈 수 있는 가성비 SUV 차량 준비 한번 해봤는데요. 이렇게 멋진 디자인의 넓은 실내 공간, 거기에 많은 옵션까지 적용되어 있는 정말 가성비 끝판왕 SUV 차량입니다. 효자카 구독자분들을 위해 다시는 못 보실 급의 전국 최저가 매매 알선 수수료 없는 1,199만원에 판매하고 있으니 이 차량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 효자카 대표번호로 연락주시면 한 분 한 분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이 차량뿐만 아니라 저 효자카 홈페이지에 접속하시게 되면 정말 많은 매물을 보유하고 있으니 문의주시면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꼭 한 번씩 눌러주시면 저에겐 큰 힘이 되니 꼭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도 구독자분들께 효도할 수 있는 중고 차량으로 찾아뵙는 효자카가 되겠습니다. 이상 효자카 유봉상 팀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